서울에는 도시형 소공인의 업종별, 지역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인 서울 솔루션 앵커가 7곳 있습니다. 이 중 도봉구에서는 양말 소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봉 솔루션 앵커는 양말 소공인을 대상으로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지원하면서 소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양말에는 바늘이 많이 꽂혀 있어요. 양말 기계에는 지금 이 양말의 경우는 200침 바늘이 200개가 꽂혀 있는 기계에서 편직을 한 건데 이렇게 뒤꿈치가 보이게 보시면은 서울시 도봉구에 자리한 서울 도봉 솔루션 앵커입니다. 이곳은 양말 기획에서부터 제조, 판매까지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200여 개 양말 제조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는 곳입니다. 현재 여기 지역에 있는 양말 기업들의 일감 창출하고 그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도와드리는 교육들 이외에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해서 여기 기업들이 성장하실 수 있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 솔루션 앵커는 외부의 전문 인력과 지역의 작은 공장들을 연결해 양말 디자인과 패션 트렌드, 시장 정보, 마케팅 노하우를 제공하며 양말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럼 뭐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디서부터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기초적인 부분부터 알려주셔가지고 도움이 좀 많이 됐었어요. 이곳에선 온라인 쇼핑몰이나 라이브 커머스를 꿈꾸고 있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창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제 임무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한테는 국가에서 창업하는 분들한테 지원 자금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요. 창업이 준비되지 않아서 오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창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컨설팅을 하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 수강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몰랐던 부분을 조금 알게 된 부분이라서 도움은 확실히 많이 됐고요. 내가 어느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약간 명확해지긴 했어요. 일단은 온라인이라는 데가 조금 막막하긴 했었는데 살짝은 이제 감을 좀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또 최근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울 위드 양말 에코프렌즈 체험전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도봉 양말 제조 기업이 생산한 양말 위에 가족이나 꽃, 반려견 등 추억의 사진을 프린팅해 증정하고 양말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해 컵받침을 제작하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체험 이벤트를 마련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도봉구에 이제 마차나 양말 공장에서 저 양말목으로 이렇게 다양한 것만 처음 봤어요, 정말. 장미꽃하고 지금 바구니 만들고 있고 뭐 특이하게 좀 몇 가지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런 수업이 있으면 다양하게 있으면 계속 참여하고 싶거든요. 너무 좋아요. 서울 도봉 솔루션 앵커는 앞으로도 양말 소공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일감 창출을 위한 양말 창업 교육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 글로벌 양말 수주회, 마케팅 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도시 안에 있는 소공인들이 좀 더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서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할 테니까 많이 방문해 주셔서 저희 센터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TV 뉴스 나정훈입니다.